성수대로를 사랑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로 두 번째를 맞이하는 경이로운 선거에 또 경이로운 인터뷰. 오늘은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비 후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렇게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우상호 후보님 소개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셨습니다. 우상호입니다. 이렇게 경이로운 인터뷰와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게 무슨 드라마 또 패러디한 건가 보네. 그렇죠. 역시 우리 저 우 의원님이 국문과 출신이어서. 저는 또 문화관광위원을 오래 해가지고. 그렇죠. 네, 예. 문화콘텐츠에 관심 많으시고. 네. 예. 사실은 어렸을 때 또 꿈이 시인이었. 다고 그러셔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연대 국문과를 갔고 예. 연세 문학회 활동하면서 뭐 작품도 많이 쓰고 예. 문학상도 한 전국적인 이제 대학 문학상도 두 번 탔죠 예 뭐 윤동주 문학상 윤동주 문학상 오울 문학상 오울 문학상 네 당시에는 전국적인 문학상을 두 번 이상 타면은 되게 등단으로 인정을 해줬는데 맞습니다 예 그럼 뭐 합니까 지금 이러고 있는데 저는 항상 주장하는 게 예. 제가 문학계를 떠나서 정치권으로 오는 바람에 예. 대한민국의 시문학의 세계가 많이 후퇴했다. 아. 제가 그 책임을 좀 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죠. 책임을 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책임을 지는 거는 진짜 그 네. 정책으로서 네. 나라를 갖다가 바로 세우는 일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네. 시로서 네. 우리들을 갖다 위로하고 또 그 제정신을 차리게 해서 정말 선하고 또 아름답게 세상을 만드는데 이렇게 또 시가 일익을 담당하는 예, 것처럼 예. 계속 썼어도 예. 별 볼일 없었을 거예요. 아니 저 그 정말 평소에 그 시인을 꿈꾸셨으니까 네. 좋아하는 시 있으시면 한 구절 정도는 기억을 하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물론 이제 기억하는 것도 있고 예. 대학 다닐 적에는 뭐 한 20~30편 암송도 하고 그랬는데 예. 다 잊어먹고 예. 제가 정치하면서는 이제 시를 팔진 않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예, 어쨌든 다만 이제 제가 안철수 후보가 이제 예. 소위 말하면 이제 386 그 그룹 막 씹을 때 예. 그때 제가 안도현 시인의 연탄자라는 시를 인용해서 한번 이렇게 대받아 친 적이 있죠. 예, 함부로 예. 연탄 차지 마라. 차지 마라. 너는 언제 한번 누구에게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예, 뭐 이런 그런 식으로 인용을 가끔 합니다만. 네. 네. 뭐 지금 뭐 그 요즘에 개인 유튜버 열심히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지금 12만이 넘었더라고요. 네, 네. 그 저기 그 뭐 시작한 지 뭐 한 이제 얼마 안 됐는데 네.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셔서 네. 특히 제가 자가격리 중에 그 슬기로운 자가격리 생활. 아, 그거 재밌었어요. 그거를 이제 했는데 그게 딱 터져가지고. 맞아요. 처음에 그 찍을 때는 그렇게 사람이 볼 거라고 생각 안 하고. 예. 그 이제 우리 캠프에 젊은 참모들이 한번 해보라 그래서 예. 한번 해봤는데 그때도 그랬어요. 아, 이게 누가 이걸 봐? 그리고 이게 너무 이게 이제 집에서 딱 받친 방에서 찍으니까 예.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주자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재미있어 하시더라고요. 그 완전히 예능 중에서 네. 뭐 나홀로 산다 그런 거 보는 기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 예, 예. 그 앞으로 우리 의원님께서는 그 젊은 보좌진들의 말을 꼭 들으셔야 되겠다. 아 이건 뭐 네. 10만은요. 저 네. 아직도 10만이 안 됐습니다. 아 그런가요? 시작한 지 2년이 지났는데. 아 제가 오늘 나왔기 때문에 아마 오늘 10만 넘으시지 않겠나. 고맙습니다. 네. 10만을 넘겨주십시오. 자 사실은 저랑 비슷한 시기에 학교를 대학을 다니셨어요. 신촌에서 아마 이제 부딪혔을 수도 있는데. 아, 그렇군요. 예. 제가 이제 86학번이었거든요. 서강대. 아, 그러세요? 예. 저는 81학번인데. 81학번인데. 군대 갔다 와서. 예. 네. 군대 갔다 와서 87년에 또 총학생회장을 네. 네. 하셨더라고요. 아, 86이면 신촌 오타리에서 여러 번 부딪혔겠네요. 그럼요. 예. 예. 저는, 그리고 또 그 연대 쪽에 일부러 가서 술을 마시기도 했어요. 왜냐면은 서강대 쪽에는 워낙 그 마포 경찰서 사람들이 깔려 있으니까 그래서 일부러 이제 그런 네. 거 있잖아요. 알아요. 중요한 네. 모임들 할 때 그쪽에 가서 이렇게. 근데 그 소용 없는 게 신촌에도 경찰 엄청 깔려 있었어요. 맞아. 뭐 어쨌든 그 지금 제가 그 자료들을 보면서 우상호는 우리의 자화상이다 이런 구호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는데 사실 87년도에 그 군대 갔다 와가지고. 특별히 그때 총학생회장에 출마를 하게 된 그런 이유가 있어요? 아 사실은 저는 1, 2학년 때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전업적인 시인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주변 동료들이 한 명, 두명 학생운동에 투신할 때도
저건 내 일이 아니려니. 전두환은 나쁜 사람이지만 뭐 나같이 실수는 사람까지 뭐 합류하겠냐 하고 이제 사실은 일부러 회피했는데 그 군대 가서 저는 좀 오진 고생을 좀 했어요. 어쨌든 군대를 왜 가신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저 돈이 없어가지고 휴학하고 갔죠. 아, 네. 그럼 그러니까, 그 전혀 그 뭐 강제징집 이런 것과 상관없고. 아, 그 1학년 때는 학생운동을 안 했다니까요. 근데 이제 다만 학회에서 이제 문학 세미나 정도는 했는데. 그때도 딴 사람들 데모라고 할 때 저는 이제 쓸쓸하게 이렇게 남고 그랬던 회색 분자였어요. 근데 그 군대 가서 그 군 생활을 하면서 군부독재가 많네. 맞다. 예. 왜냐하면 그때 212 총선하는데 공개 투표하면서 제가 야당 찍었다고 구충대장이 너 고로울 줄 알아라 막 협박하고. 그 다음에 군대에서 요즘은 다 바뀌었습니다만 당시에는 또 여러 가지 부정부패를 제 눈으로 보고. 민가에 가서 뭐 이것저것 훔쳐와라 이런 거 시키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민중의 군대인가 그러면서 그렇죠. 이제 이런 부패하고 또 이런 그 이 선거의 자유도 훼손하는 이런 사회는 내가 놔두면 안 되겠구나. 예. 전 책을 보고 의식화 된 게 아니고 현실을.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제발로 예. 이제 후배를 찾아가서 제대한 이후에 예. 나 학생운동 노조라. 그랬더니 학생운동 조직에 들어갔더니 여기는 공부를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진짜 공부 많이 했어요. 책도 많이 보고 그래서 이렇게까지 공부를 하면서 전공 공부도 열심히 안 했는데 이렇게까지 그래서 그러면서 점점 어쨌든 이제 늦깎이가 되니까 더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후배들보다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하고 군대에서 갈고 닦은 이 체력이 달리기나 뭐 이런 데 지지 않으니까 투쟁도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86년도에 건대 항쟁 때 연세대학교에서도 한 200여 명이 구속됐어요. 아 정말 기억이 그래서 생생합니다. 그래서 총학생회장 할 만한 애들이 다 잡혀갔어요. 예. 그래서 대타로 제가 나선 거예요. 아. 할 사람 없어서.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그 좀 낮춰 부른 말로 복돌이. 근데 이제 그때는 복학생이 그때까지만 해도 학생운동 하다가 군대 가면 그만두는 애들은 있어도 그렇죠. 군대 갔다 와서 갑자기 늦깎이가 와서 이렇게 열심히 한 경우는 없고 특히 학생회장 한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었죠. 그래서 골수 운동권에서는 제가 운동권이 아닌 줄 알고 반대 운동도 하고 사실 조직에서 나가라 해서 나간 건데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제 이런 스타일로 6월 항쟁을 조직하고 준비해서 또 새로운 어떤 전기가 마련됐죠. 그 보니까 뭐 우현 씨가 굉장히 한이 맺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걔가 한이 맺힐 이유가 없어요. 아니 머리를 갖다가 그렇게 깎으라고 강요를 하셨다면서요. 근데 그거는 이제 아니 그렇지 근데 그 친구가 이제 그 신학과 나온 아주 독실한 친구인데 그 앞에 있었던 사회부장이 도망을 갔어요. 겁이 나서. 그래서 이제 이 친구한테 하라고. 해피님은 그렇게 해서 한 첫 집회가 머리 깎는 집회여서 삭발을 했는데 아니 사실 그 한이설인 이유는 그때 우리가 급하게 그 머리 깎는 저희 바리깡이라고 그러죠. 이거를 수동 그걸 어디서 구해왔는데 이게 쓴지 오래됐고 녹이 슬어서 머리를 깎았다기보다는 머리를 뜯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좀 미안했어요 그때. 근데 이제 그 엄숙하게 거기 앞에 한 2천 명 있는데 머리를 막 미는데 가만히 있어 이 새끼 그래서 그래서 그 이후부터 우현 씨가 머리 숱이 그렇게 없어졌다. 그래서 뭐 미안하긴 한데 이 친구가 집회 사회 보고 저 투쟁을 이끄는 걸 보는데 정말 잘했어요. 정말 그 타고난 재능이 있었죠. 근데 이게 문화 쪽으로 가서 이렇게 유명해질 줄은 생각을 못했죠. 근데 처음에 그분이 우리들한테 그 배우로서 나왔을 때 도대체 누구냐 저 사람. 그랬었다니까요. 맞아요. 아니 너무 자연스럽게 연기를 잘해가지고 연기력은 뭐 이미 타고났어요. 탁월한 그런 연기자입니다. 자 일단 본 얘기로 돌아와서 보통 이제 우상호 의원을 평가를 할 때 지금 오늘 우리 그 구독자들도 그렇게 그 얘기를 하는데 외유 내강형이다. 근데 그 말이 꼭 좋은 말만은 아니에요. 근데 저를 잘 가르치는 말입니다. 그래서 보통 본인을 가르칠 때 외유 내강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군요. 아 저는 스스로 이렇게 말해본 적은 없는데 남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저 말은 맞는 것 같다. 저는 나서서 큰 소리는 치지 않는데 한 번도 물러서 본 적이 없고 아하.
그리고 어떤 일을 맡으면 거기서 반드시 성과를 냅니다. 아, 그러니까 그래요? 제가 제 자랑이 아니라 20대 때 총학생회장 맡았을 때도 처음에 시작할 땐저 사람은 왠지 뭐 유순하고 저 사람은 전통적인 운동권 학생회장이 하고, 아니야. 농담 찍찍하고 뭐. 근데 유월항쟁 딱 끝나고 나니까 한번더 하시면 안 되겠어요? 이런 얘기 들었고요. 50대 돼서 원내대표 나왔을 때도 처음에요. 그잘안 됐어요. 예, 1차전에서는 2등하고 뭐 맞아요. 결선 투표에서 이겼는데. 예, 겨우 됐다고 다들 겨우, 아 그랬었죠. 그래도 7표 차이인데 겨우는 근데 예. 그때도 걱정한 나 저를 찍지 않은 사람은 왠지 강해 보이지 않는다. 근데 제가 그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딱 끝내놓고 나니까 우리 당의 국회의원 거의 저를 찍지 않았던 의원들도 다 기립박수 치고 어이 생각보다 정말 잘하시네. 뭐 이런 저는 보면 시작할 때는 약해 보이는데 끝날 때는 항상 성과를 내서 좋은 평을 받았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컨피던트님, 이렇게 또 슈퍼챗으로 후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들 입모양이 되게 웃기다고 하는데, 그 입모양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우리 또 이제 청각장애를 갖고 계신 분이나 이런 분들은 아, 네. 입모양을 보면서 더, 아, 그러면 더 예, 잘 그래서 더 보이게. 잘 보이게 하려고 저 지금 태어나서 저희가, 이런 거 처음 해보는데, 이게 진짜 이상하네요. 나중에 서울시장 돼도 이 장면이 꽤 오래 남겠는데? 굉장히 친근하게 또 생각하실 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뭐, 우리 우상호 후보님을 갖다가 얘기를 할때또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행정 경험이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도 합니다. 네, 그럴 때 어떤 반론을 갖다 좀 하고 싶으세요? 근데 서울시장이라는 자리는요, 그, 소위 말하면 스페셜리스트가 필요한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한 분야 행정에 아주 정통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게 아니고, 제너럴리스트.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리더십이 있고,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같은 사람. 이제 임종석 실장이 저 지지선언할 때 썼던 말인데, 서울시장이라는 자리는 천재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을 포함하여 지휘할 수 있는 지휘자가 필요하다.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어떤 리더십 이런 측면에서는 이미 검증됐다. 그러니까 행정에 20년 정치하면서 적어도 법은 어떻게 돌아가고 제도는 어떻게 움직이며 예산은 어떻게 돌아간다는 것은 이미 경험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만 구체적인 어떤 분야에 아주 전문적인 대안을 내는 게좀 부족하다. 그럼 전문가와 그렇죠. 또 행정 공무원들 융합시키고 시민사회 얘기를 들어서 거기서 결론을 도출해내고 그것을 지평하는 그러한 지휘는 리더십 있는 우상호가 적임자다. 저는 그렇게 아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앞에 얘기됐던 그 외유내강형 지도자라고 하는 말이라든가 지금 행정 경험이 부족하다는 말은 오히려 현장과 소통을 잘만 하면 네. 이 제너럴리스트로 오랫동안 의원 생활을 해본 내가 더 적임자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만약에 행정 전문가가 필요하면 서울시장에 행정 부시장을 발탁해서 쓰시죠, 뭐. 맞아요. 근데 막상 그런 공무원이 나오면 서울 시민들은 찍지 않습니다. 맞아요. 왜? 정치 지도자여야 된다는 확고한 믿음들, 또 기대가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비전을 보여줄 수 있기 그렇습니다. 때문이거든요. 네. 솔직히 말해서 요즘 그뭐 경쟁 상대라고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들 중에 정말 비전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에요. 저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무상급식이라고 하는 게 10년 동안 진행이 되면서 우리 사회를 얼마나 많이 바꿨습니까? 심지어는 외국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무상급식을 연구해서 그 성과를 이렇게 분석해내고 뉴욕은 그거를 따라하기까지 했어요, 사실은. 그거는 무상급식이 일자리도 창출하고 도농 간의 연계도 만들고 심지어는 아이들 사이에서 학교 폭력까지도 줄여주는 그렇죠. 그래서 전체가 하나의 공동체가 될수 있게끔 학교 공동체가 밥상 공동체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니, 만들어낸 정책 아닙니까? 저는 그게 굉장히 와닿는 게요. 제가 워낙 어릴 때 청소년 시절에 가난하게 커서 저는 중고등학교 때도 도시락을 싸갈 때늘 이렇게 불안했어요. 찌그러진 노란색 도시락, 그때는 변도라고 했는데 그 제가 싸가는 반찬은 항상 3년 내내 김치볶음. 네, 또 제가 그걸 좋아했어요. 근데 그걸 딱 꺼내놓으면 다른 애들 도시락을 이렇게 보면 서울에 오니까 이렇게 휴대용 도시락 그렇죠. 이런 거 보온 꺼냈는데 도시락, 다 돌려서 내고 국도 있고 따끈한 국이 있고, 그다음에 애들이 소세지를 계란에다가 나는 소세지도 처음 봤는데 그렇게 먹는 걸 처음 봤는데 계란을 덮어서 덮어서.
부쳐서 왔더라고. 아, 저게 인간이 먹는 음식인가? 막 명절날이나 겨우 먹을 수 있는 그런. 시골에서는 소세지를 계란에 부쳐 먹은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래서 제가 보면서 어쨌든 딱 식사 시간에도 빈부의 격차가 느껴져서 위축되었던. 맞아요. 근데 그 중에 참 좋은 친구들은 와서 제 김치를 먹어보면서 야 이거 니네 엄마가 해준 애 맛있다. 그런 마음이 좀 풀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항상 위축된. 네. 왜 밥 먹는 그 공간에서도 저는 위축되고 살았어야 했을까요? 네. 무상급식은 이것을 해결해 준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정책을 시도하지 않기 위해서 네. 무릎까지 꿇고 막 이랬던 사람 또 나와요. 네, 지금. 네. 저랑 성이 비슷해서. 예. 네, 네. 아, 그래서 그런 비전 없는 지도자가 또다시 뭘 하겠다고 나오면서 뭐 무슨 자기가 뭐 책임을 지겠다 어쩌고 얘기했는데 아, 비전이 없으면 이제는 정말 지도자를 뽑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막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비전이 중요하다. 네. 이런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정책 자료에서 네. 진짜 인상적인 게 이게 사실상 비전이 있는 사람들이 해낼 수 있는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됐거든요. 네. 상상이라고. 강변 북로에 네. 공동주택을 짓겠다. 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럼요. 이게 사실은 이제 제가 이런 아이디어를 착 내놓으니까 가능하냐고 묻는 분이 많아요. 네. 근데 이것은 제가 이미 제 아이디어가 아니고 예. 외국에서 이미 성공시킨 사례들이 꽤 있어요. 아. 이제 제가 공공주택을 보급하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는 철길 위에, 예. 하나는 바로 이제 도로 위, 예.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죠. 예. 파리에 가면 그 철길 위를 예. 잘 아시면 유럽은 이제 철도로 서로 예.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내에 철길이 이렇게 한 10개가 놓여져 있으면 이게 한 80m쯤 돼요. 예. 이게 폭 80m의 길이 한 1.5km에서 2km를 예. 통으로 데크를 씌워서 그 위에 인구 5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고층 도시를 만들었어요. 아. 그러니까 아파트를 짓고 그 아파트 사이에 공원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 예. 공원이 바로 한 8m 위에 예. 스카이 카페가 된 거예요. 아. 예. 그래서 명소가 됐어요. 예. 그래서 그걸 1차를 짓고 성공해서 2차를 짓고 지금 3차를 짓고 있어요. 예. 베를린 그러니까 독일에 가면 예. 아우토반 그 200km로 달리는 고속도로 예. 위에 바로 똑같은 인공대지를 씌워서 예. 그 위에 1200세대의 아파트 단지를 만들었어요. 이게 안전할까요? 아, 현대 거기 관광 명소가 됐어요. 가면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가보는 거예요. 일부러 소음 없고 예. 분진 없고. 그렇네. 완벽해. 그러니까 이렇게 땅값이 비싼 서울에서 민간 주택을 그 주인들의 동의를 일일이 받아가지고 예. 그거를 지어서 예. 싼값에 공급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 토지를 수용하는 순간 이미 막 땅값 올라가고 난리가 나잖아요. 뭐 수용도 할 수 없고요. 예. 조합주택이라는 것은 그 각각의 사람들이 합의해야 되고 예. 그 시간이 오래 걸리고 예. 또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분양가가 비싸요. 예. 그래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가격도 비싼데 예. 도로나 철길은 국가 것이잖아요. 그렇죠. 서울시 것이고 예.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바로 씌우면 예. 일단 그 준비하는 기간이 짧고 비용이 적게 들어요. 원가가.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파리 모델이나 독일 모델 그걸로 해서 가령 강가는 한 7층, 6-7층 시내 중심가. 그러니까 철길은 시내 중심가 있거든요. 그렇죠. 중심가에 있는 철길을 씌우는 때는 좀 높이 예. 25층 정도, 30층 정도 줘도 돼요.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이제 역 있잖아요. 여기를 씌우지 않는 곳에 역, 예. 역 가령 신촌 기차역 한번 가보세요. 거기 예. 기존에 여기 있는데 옆에 밀리오레라고 예. 한 10층짜리 건물 있어요. 예. 영화관도 있고 예. 뭐 그게 철길 위에 지은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짓는데 상가를 짓는데 예. 아파트를 왜 못 짓습니까? 그렇습니다. 철길 옆에 한 500m, 1km 내까지 한 20, 30층짜리 예. 공공 아파트를 지어서 예. 그럼 이 친구들은 거기서 사는 사람들은 그냥 지하철로 출퇴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면 지하철. 그렇죠. 야 여기보다 더 좋은 그런 그러니까 역세권이 없네요. 공공 아파트인데 예. 교통도 편리해. 그렇죠. 강가에 지으면 아침에 일어날 때 강에서 탁 피어오르는 운무가 내 거야. 예. 그렇죠. 예? 왜 강가는 꼭 20, 30억짜리 아파트의 주인만이 그 전경을 누려야 됩니까? 그러니까요. 바로 이런 점에 착안해서 공공주택을 명품으로 지어서 1인 가구, 청년, 사회 초년생들에게는 전세 대금을 마련하기 어려우니까 월세. 예. 또 가령 신혼부부나 이런 사람들 새로 시작한 사람들 애 낳을 때까지 한 20년 전세에서 예. 전세에서 살아라. 예.
그 다음에 또 일부는 자 당신 집으로 해. 예. 그래서 30년 살아. 예. 그 전에 나갈 거면 공공이 다시 팔아.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반값 아파트로 계속 유지할 수가 있어. 아, 그렇네요. 강가에 공공 자가주택인데 반값이야. 이것을 16만 원을 공급하겠다고 하는 건데 네. 얼마나 좋습니까? 아니 솔직히 말해서 네. 좀 획기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일단은 통쾌한 게 뭐냐면 네. 그 박모 씨 집 앞에다가 이걸 쫙 지어놓으면은 얼마나 통쾌할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그 사람은 그 전경을 자기 혼자 네. 갖기 위해서 네. 아무것도 못 짓게만 이렇게 만들어놨잖아요. 네. 근데 됐어. 거기가 사실은 공공 도로가 있으니까 네. 도로 딱 지어서 우리 청년들한테 딱 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통쾌함이 일단 있고 원래 이렇게 삐딱했어요. 그거는 누굴 괴롭히려고 하는 일이고. 아니 괴롭히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통쾌하다 이런 예, 예, 예. 아 이런 느낌은 조금씩 그러니까 사실은, 소소하게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런 거예요. 제 앞에 있던 많은 정치인들이나 시장 예. 후보들이 경부고속도로 위를 씌워서 예를 들면 서초구를 이어라. 아니 그러면 고속도로 위를 씌겠다는 발상은 자기들이 해놓고 그렇죠. 내가 하겠다니까 그게 가능하니? 예. 니들이 하면 가능하고 내가 하면 불가능하냐? 예. 그러니까 사실은 현대 건설 기법으로는 다 가능합니다. 예. 예, 그래서 이미 다른 나라에서 안전하게 지어서 입주를 다 해서 산 지 벌써 5년, 5년에서 7년 됐습니다. 예. 네. 일단 그 강변북로 그다음에 철길 위에 공공주택을 짓겠다. 네. 요 아이디어 네. 킵해놓고요. 그런데 이게 16만 호가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사실은. 굉장히 많은 양이에요. 근데 75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에요. 그거는 이제 예. 그 뻥 공약 중에서도 그건 대표적인 뻥 공약입니다. 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오세훈 이명박 시장 시절에 뉴타운이다 그래갖고요. 예. 서울 시내 25개 지역을 그냥 산을 다 파헤쳐가지고 그렇죠. 거기 4천 세대씩 들어가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몇만 호를 짓겠다고 하는 것은 추가 공급하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 살던 거 헐어서 그대로 지은 거는 추가 공급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공급한 게 아니에요. 예. 지은 거지. 예. 그러니까 추가 공급량에서 74만 호면요. 처음에 우리가 분당 신도시 지을 때 12만 호였고 맞아요. 예, 예. 일산도 10만 호, 12만 호. 예. 그럼 74만 호면 분당에 가까운 도시를 7개를 짓겠다. 7개를 짓겠다는 거 아니에요. 서울 어디다 줘요? 그러니까요. 지난 20년간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그렇게 난리 법석을 떨어서 공급한 게 순 공급 증가분이 예. 재개발 재건축 다 합해서 예. 12만 호쯤 됩니다. 예. 그것도 그러니까 20년에 걸쳐서. 예. 자기가 어디다가 74만 호를 제가 딱 아 이거는 허경영이다. 이 사람은 허경영이다. 이 사람은 공중부양으로 지었습니다. 공중에 지어야 돼. 네, 그래서 아니, 공중부양은 이쪽 도로도 사실은 약간 아이디어는 그러니까 공중부양이잖아요. 공중 위에 짓는다고 하는 거죠. 예. 그러지 않고서는 74만 호라는 그 추가 공급은 예. 제가 뭐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 사람 그분이 나는 가능해 그러면 그래 너나 해봐라 내가. 근데 진짜 이거는 뻥튀기예요, 뻥튀기. 근데 제가 16만 호도요. 예. 사실은 약간 만 호 정도 뻥튀기 한 거예요. 만 호? 예. 이게 왜 내가 왜 그러냐면 예. 16만 호가 공급되어야 자가 보급률 100%가 돼서 아하. 아, 내가 볼 때 양심상 이거 한 15만 호인데 예. 우리 참모들이 딱 100% 맞추기 위해서 만 호 더 부릅시다. 예. 예. 하다 보면 좀 더 늘릴 수 늘리면 되지요. 그래서 예. 이제 이건 제가 양심상 예. 고백을 한 거고요. 예. 74만 호라고 하는 것은 진짜 수백 층을 올려서 예. 수백 개, 수천 개를 지어야 돼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이게 계산법이요. 간단해요. 지금 여러분이 살고 계신 집이 혹시 전세든 자가든 가령 30층 하신다고 칩시다. 30층을 올렸어요. 그러면 보통 문이 저희 말하면 서로 마주보는 아파트 딱 하면 네 예. 가구가 올라간다. 그렇죠. 그러면 4, 3, 12. 예. 예. 120개 아닙니까? 120개죠. 예. 30층짜리 건물을 올려도 120가구밖에 못 사는데 예. 그것도 그럼 그 동네에 살던 사람이 일부가 있고 그러면 예. 한 20%가 추가 공급되다 치면 그렇죠. 한 30, 40가구 추가 공급하는 거예요. 그렇죠. 40가구. 예. 그래서 재건축이라고 하는 게 사실 그러니까 30층짜리 한 동 지어서 예. 40가구 늘어나는데 예. 74만을 어디서 추가 공급하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재건축이라는 게 사실은 추가되는 양은 적은데 예. 그 사실은 그 추가되는 양의 집값을 그 조합 사람들이 나눠 먹어서 자기네들 새 아파트 짓겠다 이런 심보들이 좀 있어서 예. 이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용적률을 높여주고 이런 것들을 그 이익을 갖다가 골고루 나눠야지 왜 집주인들만 그걸 가져가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그 민간 주택도 물론 보급을 해야 됩니다. 예. 이제 왜냐하면 이 서민 주택만으로는
또 양이 안 차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나 현재의 부족한 주택을 100% 민간 공급을 풀어서 규제를 풀어서 막짓게 하자. 아, 그거는 이것은 투기를 활성화하는 조치이지 예. 서민들에게 집을 공급하는 정책이 아니에요. 예를 예. 들어 압구정동에 있는 현대 아파트다. 예를 들어 거기를 새로 재건축을 하자. 재개발을. 지금도 거기가 22억에서 25억 나가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거를 고층으로 쭉 빚어서 강가에 지어 놓으면 예. 한 40억에 45억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강북에 있는 저 같은 사람 예. 4억에 50만 원 사는데요. 예. 그 40억, 50억짜리 지어 놓으면 예. 그게 서민들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이에요? 전혀 아니죠. 그래서 저는 예. 도대체 서울 시민을 무슨 봉으로 알로 보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재개발, 재건축도 부분적으로 허용을 해야 되지만 네. 대규모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공공주택 보급 이외에는 방법이 그렇죠. 없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했는데 어제 대통령께서 예. 공공주택 보급 예. 방안을 대대적으로 내겠다 이렇게 예. 말씀하셔서 아, 이게 짜고 한 것도 아닌데 생각이 이렇게 같으신가? 예. 아, 얘기 나온 김에 그분 공약 하나를 더 들여다보면은 그 노인들에게 손주 돌봄 지원금을 40만 원 가까이, 그러니까 최대 40만 원까지 준다. 근데 우리 아버님 어머님은 손주 봐줄 생각이 전혀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 이분이 슬슬 손주 볼 준비 하시는구나 아. 내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예. 그 사실은 아니 뭐 아이디어 차원에서는 옛날 나왔던 아이디어예요. 옛날에. 나왔어요 초기에. 예. 그래서 이제 그때만 해도 아이를 부모가 봐주던 시절에 이걸 민간에게 주는 것보다 이제 그게 뭐냐면 이제 어떤 논쟁이 있었냐면 그 옛날 논쟁인데 아이에게 주는 지원금을 이 아이에게 줘야 되냐 시설에 줘야 되냐 그 어린이집에 그럴 때 주느냐. 나온 아이디어였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집에 부모님 계시니까 부모님들한테 이 시설에 주는 지원금을 그 부모에게 줘서 네. 부모님 용돈도 쓰게 할겸 아이도 보게 하자. 예. 실제 그래서 그때 여론조사 있었어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집에서 돈 드릴 테니까 아이 보겠느냐? 예. 예. 70%가 싫다 싫다 그러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아들 딸의 어쩔 수 없는 사정 때문에 내가 간간이 봐줄 순 있어도 예. 자기가 아예 붙어서 손주 손녀만 보면서 인생을 끝내고 싶지 않다. 그 게다가 돈 40만 원이 뭡니까? 네. 아니, 그, 뭐, 형편상.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이분은, 아, 이거 괜찮은 아이디어다. 이게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도 만들고, 보육도 해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말씀하신 모양인데, 그런 노인들도 싫어하고, 그 다음에 또, 사실은, 좀 전문적, 보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맡겨만 놓는 게 아니라, 그렇죠. 사실은 돌봄 시설에서 이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예. 교육적으로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돌봄이 같이 진행되거든요. 그런 아니. 면에서 뭐 옛날에 아이디어처럼 나왔던 것이긴 하나 이걸 보편적으로 반영하자. 그것은 저는 조금 초딩 수준의 이 공약이 아, 아니냐. 그렇죠. 강아지를 한 마리 맡겨도 요즘에 한 6, 7시간 맡기면 15,000원, 20,000원이에요. 그럼 그것만 해도 40만 원이 넘어요. 강아지를 그냥 이렇게 여럿이 있는 데다가 그냥 풀어놓고 그냥 그 맡아주는 그런 데도.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이게 약간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요즘 복지제도에서 가장 문제가 뭐냐면 이제 돈이 샌다. 그렇죠. 이게 뭐냐면 이제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봐주겠다고 돈을 드렸는데 예. 봐줬는지 안 봐줬는지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죠. 어떻게 점검을 합니까? 맞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사실은 되게 허술한 정책이다. 예. 그래서 뭐 아이디어가 아주 나쁜 것은 아니나 예. 맹점이 많아서 채택하지 않았던 제도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저그 우상호 후보께서는 이 특히 복지 쪽에서 예, 서울에서 특별히 좀 신경을 쓰고 싶은 그런 영역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방금 그 얘기의 연장인데요. 네. 돌봄 정책. 이게 지금 이제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우리나라 이번에 코로나 19에서도 가장 큰 문제가 직장 다니던 여성들이 회사를 그만두고 아이들이 방치돼 있으니까 눈에 밟힐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회사를 그만두고 왜냐면 좀 어린이집 뭐 이런 공공 돌봄 시설들이 다 폐쇄되니까 그만두고 집에 가서 아이를 보기 위해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둔 분들이 꽤 많아요. 그 사례를 들으면 좀 가슴이 아파요. 맞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때문에 더 악화되긴 했지만 서울시의 돌봄 정책, 돌봄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고쳐서 조금 서울에서는 정말 좀 안심하고 아이 낳고 키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서울에서 애를 낳고 키우다가 너무 정말 실망해서 경기도로 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을 다시 불러드릴 수 있는 그런 아니요, 확실한 아니요 오지 마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인구를 어떤 서비스를 늘렸는데 다시 인구가 밀집되면 또 그럼 안 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경기도도 이재명 지사 예.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저는 그냥 경기도에 사는 걸로. 예, 알겠습니다. 살짝 삐지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아닙니다. 예. 네. 네. 자, 저 잠시 그 우리 요 앞에 놓인 거 좀 소개 좀 해 올리고 네. 이야기를 예, 진행해 네. 나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게 더 탐난의 농장에서 이 경이로운 선거 이 방송을 후원해 주고 있습니다. 네. 이 더 탐난이라는 그 곳은 제주도에 한 7,000평 되는 그런 농장인데 오. 근데 이거를 서울에서 이제 이미 이 연극을 하다가 망한 사람들 내려가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당도 선별 수확을 하고 초생 재배를 해요. 초생 재배가 뭐냐면 풀을 다 뜯어 가지고 거기에 거름으로 그대로 놔두게 돼요. 아. 그렇게 되면 당도가 더 올라가거든요. 아. 그리고 당도를 선별해서 차 있는 것들을 수확을 하고 그리고 안 차 있는 것들은 좀 더 놔두고 근데 인건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또 흙창고에 저온 숙성을 해서 마지막에 이 귤들을 따가지고 당도를 마지막 올려주는 작업이 저온 숙성이거든요. 이런 저온 숙성에서 만드는 감귤인데 지금 설에 특별하게 이렇게 정말 저렴하게 이렇게 여러 선물 세트들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여러분들 우리 그 제주도의 농장 도와드리면서 동시에 또 우리 경이로운 선거에 이런 후원을 좀 서로 이렇게 좀 한 대 힘을 모아서 도와준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더 탐나네 010-6235-4952 010-6235-4952입니다. 이거 보세요. 이게 레드향 이게 천혜향인데요. 정말 맛있습니다. 이따가 좀 네. 여기서 드시면 또 누군가 지금 보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서 네. 예, 방역 네. 수칙 안 지킨다 이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네. 예, 요거 가져가셔서 이제 드시기 바랍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더 탐나네. 네. 이거 한 박스씩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아니. 또 걸려. 아 이거 기어 또 걸려. 김영란법이 또 걸려. 김영란법이 그러니까 네. 하나 정도는 괜찮아요. 네, 예. 네, 네, 네. 아 정말 우리는 이거 잘 지키느라고 너무 힘든데 검찰들은 말이야 뭐 그렇게 향응을 받고 96만 원이라고 도망가니 참 어떻게 네.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술 먹던 사람만 다 핸드폰을 잃어버렸을까요? 그러니까요. 네. 예. 자. 코로나 이후에 우리 공공병상이나 이런 얘기 잠깐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예. 이 공공병상에 대한 확고한 약속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공공병원. 예, 공공병원에 대한. 예, 예. 어떻게 그러니까 공공병원, 공공의대.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번에 코로나를 보면서 느낀 것이 예. 첫 번째 공공의사 인력이 매우 부족하구나. 그렇죠. 지금요 너무 고생들 하셔요. 예. 그리고 뭐 아예 거의 감옥 생활하듯이. 예. 교대도 막 24시간 예. 풀로 일하고 이런 그래서 인력이 많이 부족하구나. 예. 코로나19가 설사 극복된다 해도 감염병이 예. 3, 4년 주기로 계속 오고 있는데 그렇죠. 준비를 잘해야 되겠다. 예. 그래서 저는 서울시립대 공공의과대학을 설립해서 공공의료만 전문으로 하는 의료인력을 키워야 되겠다. 예. 그래서 이분들은 그 의과대학을 나오면 평생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해야 돼요. 아하. 분들을 인력을 양성하고. 예. 그래서 두 번째는 이 지금 이 코로나 위기 때문에 막 급하게 투입되다 보니 이 인력에 대한 초호가 좀 부족해요. 맞아요. 예. 제가 직접 가서도 봤는데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 그래서 정말 사명감으로 일들 하고 계시거든요. 예.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초호 개선과 시설 개선을 좀 해야 되겠다. 예. 예.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 집단 감염이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요양원. 뭐. 예. 딱 보면. 이분들 중에서 일부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예. 즉각 격리 조치를 못 취하는 거예요. 맞아요. 예비 시설도 부족하고 예. 해서 저는 이 시스템을 아주 확실하게 개선해서 예. 집단 감염 시설에서 뭐 몇 명 감염 발생한 순간 바로 격리할 수 있게 예, 격리할 수 있는 일반적인 시스템을 정비해야 되겠다. 예. 그다음에 이번에 잘 보시면요. 그 우리나라에 참 좋은 제도가 있는 게 구마다 보건소가 그렇죠. 그 보건소 앞에 선별진료소를 채워놨잖아요. 그렇죠. 이 보건소가 1차 공공의료기관입니다.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1차 공공의료기관인 보건소, 생활밀착형이죠. 이것을 두 배로 확대 개편해서 그래서 예. 앞으로 다가올 여러 감염병과 여러 가지 그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첫 번째 요새로 쓴다. 예. 그래서 이 보건소와 같은 1차 공공의료기관과 서울의료원 같은
공공병원과의 연계 시스템. 예.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3차는 주변의 민간병원과 연계 시스템을 튼튼하게 만들어서 예. 이 감염병 대응 체계를 완벽하게 고쳐놔야 되겠다. 예. 이런 구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네. 자, 공식 질문 이제 마지막으로 세 가지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우선 첫 번째, 내가 광역지자체장으로서 이거는 정말 큰 경쟁력이다. 나한테는 이게 가장 큰 경쟁력이다. 이런 거 있으십니까? 아, 이제 뭐 폼 잡는 얘기하는 것보다 예. 저는 최근에 우리 그 서울 시민들이 예. 코로나19 때문에도 많이 지쳐 계시고 예. 또 그 정치가요 양 진영이 너무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갈등하면서 많이 힘들어하셔요. 예. 그래서 이제 우상하고 갖고 있는 강점이 뭐냐면 제 입으로 말하긴 그렇지만 따뜻해요. 예. 그리고 제가 예. 사실은 뭐 그냥 서민시장이라는 게 서민을 위한다는 것이지만 제 자체가 그냥 서민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예. 서민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서울은 따뜻한 서민시장이 필요해요. 예. 서민들의 애환을 이해할 수 있고 예. 소통할 수 있는. 저는 예. 이제 이번에는 좀 그런 아주 센 맨날 그 욕하고 어디 가서 바로 들고 다니고 뭐 이런 이 싸움꾼들 말고 그 독하고 섬세하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말고 그 독한 거 이제 예. 저는요 그거 정말 그분이 나서면 다 마비돼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분들보다는 예. 이게 이렇게 저처럼 너스레 떨고 예. 지나가다가 이렇게 퇴마루에 앉아서 막걸리도 예. 한 잔 먹으면서 그렇죠. 예, 같이 이렇게 생활 얘기 나누면서 예. 그러나 돌아와서는 이렇게 정확하게 정책으로 예.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서울시장 예.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강점이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장점이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두 번째 질문이 네. 이 메가시티 서울시를 박원순 시장이 그래도 많이 바꿨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 네. 그 평가를 좀 해주시고 또 네. 본인이 바꾸는 그런 어떤 키워드 네. 이런 것들을 좀 제시해 주시면 그러니까 역대 시장님들 보면 다 업적들이 있고 예. 또 그다음에 그것을 극복하고 이렇게 온 과정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제가 박원순 시장님을 보면서 야, 10년 하시면서 참 독하시다 예. 느낀 거는 누구나 권력자가 되면 예. 또 대선 꿈도 있으셨으니까 그렇죠. 누구나 보면서 아 저건 저 사람이 한 일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랜드마크를 만들고 싶었을 텐데 맞아요. 그럼 보통 옛날에는 보통 임금이 바뀌거나 자기가 좀 권력자면 예. 궁궐을 새로 확 그렇죠. 예. 업적을 눈에 띄게 과시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거든요. 예. 근데 이분은 철저히 시민들의 삶 속으로 파고드는 예. 일관된 그 시민들을 위한 삶의 행정 그리고 보통 자기 권력을 잘 안 내놓게 돼 있는데 맞아요. 참여와 자치라는 그런 어떤 그 협치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시민을 시정의 주인으로 모시는 일관된 그 시정 변화. 공무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을 일관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되게 혁신이 많이 일어났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제가 20년 정치하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을 보면 지금은 정말 주인의식이. 예전과는 완전히 다르죠. 아, 제가 20년 전만 해도요. 예. 저한테 찾아와서 예. 이제 이런 규란 박스 타고 와서 그렇죠. 의원님 우리 동네 뭐 좀 놔주세요. 예. 그러니까 시혜를 바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아 그게 쉽지 않은데요. 예. 아, 한 박스 더 가져오겠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이런 예. 하나 예를 들자면 예. 근데 요즘은요 시민들이 와서 당당하게 예. 조사를 해와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왜 예산을 이렇게 쓰냐. 내 세금인데 이것은 여기에 우선순위를 둬서 해주라. 그렇죠. 들어보면 타당해.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정도의 주인의식이 시민들 전체에서 살아났다고 하는 건 서울시정 자체의 민주주의가 아주 확대된 겁니다. 저는 보면서 눈에 띄는 시설물들은 없어도 예. 스며들어가서 시민들이 주인의식이 이렇게 높아지고 참여의식이 예. 높아지는 것. 이것은 저는 대단한 변화다. 예. 따릉이 같은 이런 소소하지만 시민의 예. 삶 속에서 너무 편리하게 느끼는 이런 것들이 한 10매까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저게 보통 소신 아니고서야 저렇게 하기 어려운데 참 그건 잘하셨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제가 더 극복하고 싶은 것은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도 일부 일리가 있는 게 결국 그래서 강남북의 격차 해소는 좀 해결을 못했지 않느냐. 아.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의 공공주택 보급이 예. 좀 늦었다. 예. 저는 이거를 좀 제가 혁신적으로 예. 네,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그 범여권의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도
이제 슬슬 이제 군불이 떼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권이요, 야권이요. 범여권. 아우 저희 야권에 대해서는 뭐 네네. 알아서 하시라 그러고 그쪽에서는 어차피 안 될 예. 판이니까 그건 뭐. 누가 나오든지 우리는 다 이길 수 있으니까. 아, 예, 예. 예. 여권은 뭐 이제 박영선 장관님과 저하고 이제 2파전으로 이제 압축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고 나면 이제 열린민주당과의 예. 단일화가 이제 남아 있는데 예. 제가 김진애 의원님을 만나서 두 사람이 후보가 될 경우에는 단일화를 추진한다 이렇게 합의를 했어요. 예. 그래서 각 당의 경선이 끝나고 나면 이제 그 열린민주당과의 단일화는 성사될 것으로 이렇게 예. 보여 있고요. 예. 이 자리를 빌어서 정봉주 의원에게 사과를 드립니다. 제가 사실은 김진애 의원하고 합의할 때만 해도 예. 정봉주 의원이 출마하는 줄 모르고 그냥 미리 선 합의했는데 예. 이 자리를 빌어서 봉주 형하고도 제가 후보가 되면 예. 단일화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확고한 의지 표명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 보니까 그 바람꽃님 외에 배정환님, 또 이유진님, 금빛솜님, 또 잭바라기님, 책바라기님 이렇게 또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그 이 우상호 후보에게 질문을 좀 해달라고 뭐 사전에 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네. 그 네네. 혹시 질문으로 이제 참여하실 분들 질문해달라고. 근데 네. 다들 이게 칭찬만 해주세요. 아... 우상호 형님은 사람이 너무 착하고 선하고 이 서울에서 진짜 가까운 이웃 사람입니다. 뭐 이런 네. 얘기. 네. 뭐 그리고 또 그 지금 여권 후보들은 다 괜찮은 분들이라 질문을 안 하시네. 근데 아유. 저렇게 칭찬하신 분들 네. 어디 사세요? 그럼 나 경기도 사신다 그러더라고요. 아, 참. 이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네. 봉도사가 형이야? 아, 그 학번은 좀 복잡한데 네. 나이는 저보다 위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네, 네. 어쨌든 네. 질문이 결국 이런 것밖에 없다는 것은 그만큼 네. 믿고 있다. 아, 검증됐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이 돼가지고 네. 우리 오늘 우상호 의원과 얘기를 나누면서 진짜 든든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 어떤 후보로 결정이 되든지 네, 정말 그럼... 여권의 그 바람을 아우르면서 네. 적폐청산을 위해서라도 네. 서울시가 든든한 교두보가 될 수 있게 이번 서울시장 선거 지면 예. 우리 진보개혁 세력의 미래가 없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운한 게 좀 있고 우리 당에 조금 불만이 있으신 분도 네.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문재인 대통령 지키고 그렇죠. 다음 재집권을 위해서 예.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만약에 맞습니다. 저 지금 저 다음 정권에서 문재인 대통령 사면 대상 될 수 있다 이따위 소리 하는 사람들한테 넘기면요 큰일 나죠. 온갖 보복과 온갖 뭐 전행 뭐 적폐가 또 막 그냥 온갖 반동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니 애초에 선거 공약으로 언론사 없애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제정신입니까 지금 네. 이 백조대나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렇죠. 자기 스스로가 표현의 자유를 얘기하면서 태극기 시위도 허락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방송사를 없애줘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제정신들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지지율 좀 오르고 분위기 저상반들이 지지율 10%도 안 나올 때는 조용히 있던 사람들이 그렇죠. 지지율이 앞선이 있어거니 하니까 본색을 드러내잖아요. 네. 여기에 4년 전 탄핵을 당했을 때의 그 문제들에 대한 작은 반성과 사과도 전혀 없어요. 없지 않습니다. 네. 이것은요. 역사의 교훈을 깨닫지 못한 자들에게 미래를 예. 맡겨서는 안 됩니다. 예.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신 우상호 후보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잠시 후에 성수대로는 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기다려주세요. 네, 예, 가져갑니다. 예, 가져가시면 됩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방송에 대한 의견과 댓글들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이상 유지연이었습니다.